빨래한 옷들을 정리 중인 여성. 근데 한눈을 판 사이에 바구니가 사라집니다. 갑자기 등 뒤에서 나타났는데 누군가 잡아당기듯이 어디론가 끌려가는 바구니. 그곳에는 온몸이 까맣게 물들은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마무리되며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자 남성은 문 밖을 확인해 보는데 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이상한 소리만 들립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는 그때 남성은 누군가 장난치는 거라 생각해 총을 가지고 있다고 허세를 부리는데 점점 커지는 이상한 소리에 눈을 막아버리는 남성. 밖이 조용해지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데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그때 세 번째 영상으로 넘어가 보죠. 이불을 정리하던 여성은 눈앞에서 이상한 일을 겪게 되는데요. 마치 누군가 앉아있는 듯 허공에 떠있는 이불. 근데 이불을 걷어내면 아무것도 없었고 조심스레 이불 속을 확인하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당연히 집 밖으로 도망치는 게 정상이지만 이 여성은 이불을 깔고 잘 준비를 하는데 누워있는 이불 속에서 무언가가 들썩였고 다시 한번 이불을 들어 올리는데 오늘 영상들은 하나같이 뒷맛이 개운하지가 않네요. 뭔가 되게 허무하게 끝난 느낌인데 이게 단편 영화의 특성이라 어쩔 수 없긴 합니다. 그래도 여러가지 기괴한 상황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인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귀기무비였습니다. 끝!